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곧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제가 서두에도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왜 명령하셨을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다섯 가지로 한번 이유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원하고 안 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게만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이고 이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뭘 더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이치다. 당연한 논리다. 저는 뭐 스페니쉬를 잘 못합니다만은 제가 그 스페니쉬에 요새는 구글 트랜슬레이트가 있어가지고 탁 집어넣으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은혜! 라는 말을 집어넣으니까 스페니쉬로 그라시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라시아.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찍어보니까 그라시아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오? 비슷하잖아요. 뒤에 S 하나만 더 붙었어요. 그라시아가 은혜고 그리고 감사가 그라시아스.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아, 은혜를 받은 것을 인정하는 것,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게 감사구나 그랬어요.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게 감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축복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뭐 누가 도와줘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그라시아를 인정하는 것이 그라시아스, 감사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은 감사가 우리들에게도 큰 유익이 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감사다.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러면 꼭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해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진다. 라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해라 라고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상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게,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귀중히 여김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라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잖아요. 뭘 조금 하고 주면 애들이 맨 처음에 그냥 받는데 꼭 땡큐 해야 돼. 그러면 맨 처음에는 잘 안 하다가도 늘 가르치면 땡큐 하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왜 땡큐를 가르쳐요? 애들한테 땡큐 받으려고? 아니잖아요. 애들이 땡큐 하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조건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 저희들이 나한테 감사하면 내가 더 감사의 조건을 풍성하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 계획을 저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해 주려면 저들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본래 감사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본래 인간의 마음이에요. 본래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누가 생각해봐도 저거는 굉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꼭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요. 가져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지나가요.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요.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어도 그 뒤에서 그것을 섭리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지 말라고, 빼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꼭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담비 예배 때도 설교했습니다만은 문둥병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뭐 더 완벽하게 고쳐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덜 고쳐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왔어요. 물론 이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와서 닿더라고요. 맞아. 10명 중에서 한 명만 감사했듯이 우리들의 마음이 열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서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래 하나 정도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그것이 인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10분의 1만 감사할까 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거야. 나머지는 명령을 해서 꼭 감사해.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감사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자, 감사하라는 말이 명령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들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때때로 감사해라. 자주 감사해라. 감사한 것들이 깨달아지면 감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항상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In all situation,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는, 감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추수감사 주일, 우리가 늘 써와서 그렇게 씁니다만은 그 말이 꼭 맞다고는 생각이 안 해요. 안 들어요. 왜? 추수했으니까 감사한다라는 말이 들어갈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추수할 거 없을 거 없으면 어떡할 건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절 이런 게 맞는 것 같아. 추수를 붙이면 좀 더 정겹게 들리기는 하는데 꼭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Thanksgiving 그러면은 그 말이 뭐의 줄임말이냐면 thanks for giving이거든요. 그러면은 받았으면 thank 하는데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할 건데? 그냥 thanks 그런 말이 좋지 않겠어요? 받으나 안 받으나 있으나 없으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요 가득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들의 삶에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범사에 감사, 우리들의 삶에 감사가 충만, 모든 곳에 감사, 그래서 풍성함, 이것을 두 가지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 이미지는 감사의 나무들로 가득한 울창한 숲입니다. 감사의 나무들로 가득한 울창한 숲.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산에 한번 비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큰 하나의 산이다. 내 산이다.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나무가 심겨지지 않으면, 특별히 감사의 나무가 심겨지지 않으면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얼마나 황량해요. 근데 그 모든 나무가, 숲, 산이 감사의 작은 나무, 큰 나무들로 가득 차면 울창한 숲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의 산이 이렇게 울창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열매가 거기 있습니다. 많은 동물이 거기 깃들고 있습니다. 많은 새들이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노래를 지적했습니다. 노래를 불러줘서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새들이 와서 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풍성한 삶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덕이 되는 삶이 되고, 아 감사합니다. 이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감사의 작고 큰 나무들로 가득 차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만약에 아까 내가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10분의 1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때만 나무가, 감사의 나무가 심겨졌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의 전체 산에 나무가 10분의 1만 있을 거예요. 10분의 1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만 나무가 있으면 그게 울창한 숲입니까? 아니면은 민둥산 비슷한 산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아니에요. 가득해야지. 10분의 1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기가 좋지 않지요. 제 머리털도 보면은 가득하면 좋대.
빠졌으니까 보기가 그렇게 안 좋잖아요. 가득한, 나무들로 가득한 그런 울창한 숲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큰 나무들만 있다고 울창한 숲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울창한 숲에 들어가 보면요, 큰 나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적은 나무들, 중간 사이즈의 나무들이 가득 있어서 그 산이 메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것에만 감사를 하면 듬성듬성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작은 감사, 큰 감사, 거기에 모든 감사의 나무들이 가득 심겨질 때에 그 숲이 울창한 숲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울창한 숲이 되나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네.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좀 말이 복잡한데 무슨 뜻이냐면은 감사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 나중에 숲이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울창한 축복의 숲은 단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감사의 씨앗을 계속 뿌릴 때에 그것들이 자라서 나무를 이루고 또 그 나무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숲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적은 감사의 씨앗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쉬지 말고 뿌려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뿌려야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누르고 뿌려야 됩니다. 당장의 숲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계속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울창한 숲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큰 산맥이에요. 행복의 산맥, 축복의 산맥, 감사의 산맥이에요. 산맥은요, 크고 작은 산들로 이루어진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산맥입니다. 큰 산 몇 개 있다고 우리는 산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산맥을 이루려면, 행복의 산맥, 축복의 산맥을 이루려면 큰 감사의 산도 있어야 돼요. 큰 감사의 산에 올라서 아 정말 행복했다, 아 감사하다 그러는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작은 산에도 올라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껴서 그것이 쭉 연결되어야 행복의 산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맡을 수 있어요. 작은 일에 그러므로 감사해야 큰 곳에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냥 보통 우리가 그냥 뭐 보통 쓰는 말에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그러잖아요. 늘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아요. 행복도요, 늘 느껴본 사람이 작은 행복, 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늘 뭐 충격적이고 뭐 이런 것만 느끼면은요 큰 것이 와도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날마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것, 날마다 작은 감사의 묘목을 심는 것, 인생의 작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감사하고 행복한 것, 인생의 작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우리들이 연결되어서 산맥이 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가야만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 물론 큰 행복이 있죠. 큰 기쁨이겠죠.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작은 산에 올라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야호! 하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서울에서 요새 등산들을 많이 하는데 큰 무슨 뭐 그 높은 산에 올라서도 야호! 하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뒷동산에 올라간대.
뒷동산에 올라가서 에이씨씨하다 그러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야호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게 축복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감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울창한 감사의 숲으로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삶의 봉우리가 전부 다 크고 작은 감사의 산으로 쫙 연결이 되는 위대한 산맥이 행복한 산맥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냐? 감사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감사의 체질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저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나와 있어요. 입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그냥 크고 작은 감사에 대해서 다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것이 와가지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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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감사해 감사하잖아 어 감사한가 이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을 싹 칠칠 때 다 캐치해야 되는 거야. 다 캐치. 그러려면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그런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주장하는 것, 그 법을 어떤 분이 감사진법이라는 말로 써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감사진법? 이게 뭐야?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감사진법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여러분 십진법이 뭔지 아시죠? 십진법이 뭐예요? 숫자가 1서부터 10까지 되어 있는데 그 숫자 이 십진법 가지고 10일도 만들고 110일도 만들고 1111도 만들고 뭐 숫자를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러나 기본은 십진법. 1, 2, 3, 4, 5, 6, 7, 8, 9, 10. 십진법이야.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십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십진법이라고 해요. 근데요, 컴퓨터의 세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되어 있대요. 아니, 이진법이 뭐예요? 숫자 두 개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푸는 거래요. 이게 컴퓨터의 그런 하나의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0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1이라는 숫자 두 개만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별의별 모든 것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진법 하는 것보다 더 컴퓨터가 빠르다는 거예요. 난 고까지만 알아.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근데 아무튼 예. 그렇대. 그렇대. 예. 그래서 000111 000111 그러면 우리는 몰라. 근데 컴퓨터는 아는 거예요. 그걸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진법을 모르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진법 가지고 설명을 해도 몰라. 우리 십진법을 아야 알아. 컴퓨터는 십진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진법으로 되니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진법도 마찬가지래. 감사진법은 십진법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지배하듯이 이진법이 컴퓨터의 세계를 다 지배하듯이 감사진법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할 때에 모든 것이 감사로 보인다는 거예요. 감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 오른쪽에 좀 보이진 않습니다. 한번 확대해서 보면 말이죠. 감사진법이 인생을 역전시킨다. 뭐 그런 제목이 있고요. 또 밑으로 조금 가서 보면 말이죠. 불만스러운 삶을 바꾸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비결. 이것이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진법이라는 책에 이런 훈련하는 하나의 그 뭐 조그만
모델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래요. 무조건 감사하라. 예상치 못한 일에도 감사하라. 소리내어 감사하라. 내 귀가 반응하도록 소리내어 감사하라. 꼬집어 감사하라.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마음 가득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 즉시 감사하라. 늦으면 후회한다. 아까도 문둥병 병자에 관한 얘기를 고침받은 문둥병 얘기를 했는데요. 그 아홉 명이 그냥 갔잖아요. 한 사람만 돌아왔잖아요. 그 아홉 명이 진짜로 그렇게 무례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마 그 중에 몇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몇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졌었을 것 같아. 뭐냐면은 일단 식구들부터 만나고. 왜? 세상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식구들하고 소외돼서 산 지가 벌써 몇 년이야? 얼마나 가지? 식구들부터 만나고. 그리고 나서 와야지. 그렇게 뒤로 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다른 동네로 가셨어요. 늦으면 후회한다. 모든 면에 감사하라. 예외는 없다. 감감축하라.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하라 그래. 그래서 이런 모든 감사 진법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할 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인간의 본성으로 10분의 1만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영역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높아지는 거예요. 20%, 30%, 40%, 70%, 90%, 100% 될 때 감사진법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감사진법의 고수가 된다네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에 이런 감사진법에 의해서 감사의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거기다가 감사의 조건들을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내가 남에게 어떤 좋은 일을, 뭐 큰 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성의를 해서 신경을 써서 베풀었는데 그냥 저 사람은 당연히 나한테 해주는 사람, 그런 생각하면 그 다음엔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안 생기세요? 솔직하게 나도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면요, 그러면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기뻐. 더 해주고 싶어.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감사하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셔서 우리라고 더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 해요. 그래서 감사의 훈련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식사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터에 가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터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꼭 사고 났는데 안 다쳤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안 났으니 더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터까지 안전하게, 집까지 안전하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도전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일과 후 하루의 이런 작은 성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귀가하고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에는 휴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꿈에서도 쉼을 주시고 또한 잘 때에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들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야. 더 큰 좋은 것이 나에게 올 거야. 내가 그때 감사하지, 그때 행복하지. 그러면요, 늘 앞을 바라보다가 한 번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졸인 마음으로, 늘 지금 주어지지 않는 불평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작은 것, 큰 것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고 산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 지혜를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족할 때 감사해 보십시오. 넘침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고통 중에 감사해 보십시오. 문제가 풀리고 우리들의 삶이 더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